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자, 오후에 캠핑장에 나왔고요. 자,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고 오늘 나왔고요. 지금 여기 파피스 로즈거든요, 얘가. 이 친구하고 여기 소인재금. 이 친구가 화분이 없어가지고 풀분에 심어놓은 게영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화분이 이제 있어서 파피스 로즈 다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뽑아야 될것 같아요. 다시 뽑아가지고 여기다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배수 깔고 배합토. 자, 이 정도 깔았는데 이제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 뽑았습니다. 그대로. 조금 좁아 보이긴 한데 그새 하엽이 생겼네요. 배합토만 채워줄게요. 지금 오랜만에 분갈이 영상 촬영을 우리 이피디가 하고 있는데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이피디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영상 찍을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들어갖고 이상합니다. 아주 평소에는 부드러운데 영상만 찍어서 인사만 하라고 하면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아니 왜 발을 갖다가 밟고 그래? 참, 본인도 아는가 봐요. 그새 이게 활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엽이 져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싱싱했는데 아, 자꾸 옮기면 안 되는데. 화분이 이쁘질 않았고 걸렸었거든요. 배합토는 채워졌고, 내가 머리를 앞쪽으로 하면 얘가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뭐예요, 이름이? 파피스 로즈. 어? 파피스 로즈. 이게 값이 조금 있어요. 그거구나. 여기 원래 저기 철화는 비싸. 큰 거는 몇만 원씩 하는데 이 정도도 싸진 않아요. 이렇게 원래 탕탕 쳐야 되는데 이거 치는 건안 보여도 돼요. 다른 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앞을 잘해서 자, 배합토는 채워졌고 고급 마사로 물 주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꾹꾹이를 하는 건데 꾹꾹이를 안 하려면 탕탕 치면 돼요. 밑에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는 탕탕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 이 속에도 넣을게요. 이게 이 흙에서 뿌리 활착이 돼야 되거든요. 다 됐는데 요 애가 조금 삐져나오긴 했는데 자, 얘도 지금 띄어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저기 어딨어? 뭐지?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자, 파피스 로즈 여기다가